대통령께서 그 연초 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대목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대통령께서 불과 2년 전에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신 겁니다. 아닙니다. 뭐 처음서부터 2015년 12월 합의의 틀을 깨지 않는 것이 우리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주변 정세를 감안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자세가 조금 반전의 계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무리입니까? 무리한 겁니까? 뭐 우리의 입장은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단호하게 근데 반전의 계기, 한일 관계에서 있어서의 반전의 계기가 좀처럼 찾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조금 전에 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좀 얼버무리셨는데 일본 외상과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브링컨 장관이나 또 우리 그 중국 외교부 장관은 통화를 하셨죠. 취임 이후에. 그런데 네. 일본 외상과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일본에서 답을 안 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거기서 미묘한 이 이상기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한일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책임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 한일 간의 외교 노력을 주문하는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았어요. 반일 선동에 앞장서던 이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 개선, 미래 지향적인 관계, 이걸 매달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부리며 반일 선동하던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돼요.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죽창가를 잊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쫄지 말고 싸우자. 응? 이런 반일 선동 정책 앞으로도 필요합니까? 이런 류에, 이런 따위에 언사, 언동 이런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뭐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의원님 잘 아시죠.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고위 지도자들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 발언들을 많이 했던 바이든 간과하면 안 됩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됐다고 좀 보는데요. 지금 우리 양국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의 복원 이런 것이 상당히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의 복원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나 해법을 장관은 갖고 계십니까? 뭐 그러한 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이른바 외교 안보 정책의 정체성,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정체성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한 개념이 없어요. 자, 뭡니까? 그러니까 외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떠올리는데 양다리 외교, 줄타기 외교, 전략적 모호성의 외교, 등거리 외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원칙과 기준이 뭔가 이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외교의 전략 방식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명확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시중에 유행어처럼 떠도는 얘기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에요. 안미 경중. 그 안미 경중이란 도식은 맞는 이야기인가? 에? 중국이 최대 우리의 통상 교역 대상국인 거 맞죠? 최대 시장이죠. 그런데 미국은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의존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경제 역시 미국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옷이다.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한미통화수화 앞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를 감안하면 결국 경제적인 측면도 미국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안미 경중이라는 시중의 도식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뭐 언론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미 죄송합니다. 미중 양국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고요. 특히 뭐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크린 네트워크, 쿼드 참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별 문제 없이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줄타기 외교니 뭐 등거리 외교니 양다리 외교니 했는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한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의 디커플링 사실 어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도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쉽지 않은 거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는 지정학적인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더 그런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요받고 그런 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재인 정부의 안보 독트린은 명확합니다. 우선 첫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고요. 둘째 기본 원칙은 이 평화는 힘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제가 뭐 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두 개 한반도 평화의 일상화. 알겠습니다.